양념장들이에요. 요리 만드는 게 번거롭고 오래 걸리신다고요? 멋진 요리를 인스턴트보다 더 쉽고 맛있게 만들어줄 만능 소스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고추씨하고 대파를 넣어서 만든 칼칼한 소스인데요. 뭐 볶음, 찜, 조림 뭐 이런 데 칼칼한 맛을 내줄 때 넣어주면 아주 좋은 만능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, 근데 고추씨가 들어가요? 네네네. 고춧가루 넣어서 만드는 그 텁텁한 그런 매운맛이 아닌 깔끔한 매운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식용유라든지 뭐 집에 있는 오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오일 한 5큰술, 똑같이 1:1, 고추씨 5큰술, 대파 다진 거 5큰술, 다진 마늘 2큰술. 이제 불 켜고 한번 얘네들 맛있는 향이 날 때까지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. 불은요 너무 세지 않고 중약불 정도로 해주세요. 너무 센 불 나면 고추씨가 그냥 향이 나기도 전에 그냥 타버려요. 그러니까 좀 중약불 정도에서 해서 은은하게 얘네를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 요즘 이렇게 집에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. 시간도 많고 식구들이 많아서 홍수도 힘들죠. 설탕도 저러고 만들어 오면 좋잖아요. 한 큰술 올리고당도 한 큰술 반 정도 후추 약간 불을 다시 켜주세요. 설탕이나 조청 이런 게 잘 어우러지도록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. 불으로 끓으면은 한 10초 정도 있다가 불 꺼주시면 돼요. 그러면 완성이에요. 네? 뭐라고요? 이렇게만 하시면 완성이에요. 아, 벌써 끝났어요? 네네네. 10초. 그냥 넣고 끓이 볶아주고 양념장 재료 넣고 한번 부르르 끓으면 끝. 얼마나 네.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? 3개월 정도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면 되거든요. 간장 등갈비 찜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 넣으셔도 되고 불고기 할 때 넣으셔도 되고 뭐 조림, 뭐 찜, 뭐 볶음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